안녕하세요. 레탈레이 배성찬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세팅법인데 좀 알집을 볼 수 있고 버로우성 세팅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소개했을 거예요. 일반 바닥재가 아니라 이 소프트 파이버만 가지고도 바닥재처럼 사용해서 버로우할 수 있는 사육장. 그러니까 큰 사육장에서도 많이 쓰는데 바닥재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소프트 파이버를 사용해서 안에 공기가 잘 통하게 세팅을 해주시고 그렇게 세팅해서 애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버로우 수성 그대로 사육이 가능한 세팅이에요. 이거는 나무위성도 가능하고 버로우성도 가능해요. 나무위성이 가능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무위성 중에서도 버로우를 같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두운 밝은 거울을 싫어해서 버로우도 하면서 나무위성 생활을 습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도 똑같은 세팅법으로 사육을 하시면 가능한 세팅법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셈바라 오렌지 바구니를 세팅을 했었고요. 물론 메이팅을 한 개체를 집어넣었어요. 메이팅한 개체를 집어넣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코르크보드 소프트 파이버 그냥 기본적인 바닥재 세팅 기본적인 바닥재 세팅은 아니에요. 이거 다시 이따 세팅할 때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란툴라 자체가 여기 안에서 알집을 물고 보이시나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 이쪽이 알집 부분이에요. 스스로가 거미줄을 많이 쳐서 알집을 만들고 거기서 지금 부화한 개체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어셈바라 오렌지 바구니고요. 이런 소용종들은 조금 부화 기간이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따로 알집을 꺼내서 그 알을 관리하고 이런 거가 없이도 부화가 가능해요. 이런 소용종들 어셈바라 오렌지 바구니나 올리브 골드 뭐 타이거 럼프 이런 좀 손가락 크기만한 애들을 소용종으로 하는데 이런 애들은 부화 기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팅 사육장에서 메이팅을 시키거나 합사를 시키거나 같이 키우시고 수컷을 빼놓으시면 어느 순간 이렇게 유체들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유체들이 돌아다닐 때 그때 꺼내시면 돼요. 이건 초보자들이나 누구나 다 한번 메이팅 암수가 있으면 메이팅도 할 수 있고 알까지 보고 이런 유체까지도 볼 수 있는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소용종들 타이거 럼프, 어셈, 올리브 이런 개체들은 한 번쯤 메이팅을 해볼 수 있는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사육을 하게 되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는 좀 늦게 발견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샵이다 보니까 좀 개체가 많다 보니까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집에서 키우시면 금방 발견하겠죠. 스파이더랭 때부터 돌아다니고 그 다음부터 유체가 되는 거 돌아다니고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조금 네 유체가 된 상태죠. 보통 유체가 되면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위에 덮개는 철망이 돼 있는 거 철망으로 돼 있는 거가 있어야지 밖으로 바로 못 나오고 예, 이 안에서만 유체들이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 집에서 사육하실 때는 빨리 발견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통이 뭐 구멍이 좀 많이 뚫려 있어도 예 바로 발견해서 유체가 되면 옮겨주시면 돼요. 지금 얘는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중형종, 소형종, 버로우성, 나무위성 모두 다 알집까지도 잡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이게 저번에 이게 지금 타고유사 중인데 예전에는 지금 유리사육장으로 많이 만들었다가 지금은 만들지 못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여기 보시면 예 아크릴로 만들어진 거 사이즈는 똑같아요. 예 사이즈는 똑같고 지금 이 사육장 사이즈가 소형종, 중형종까지 뭐 배해성도 마찬가지고 나무위성, 버로우성 모두 알집까지도 물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조금 중형종은 솔직히 좀 배해성 같은 경우는 좀 넓은 데서 하기도 하지만 좀 높은 사육장에서도 알집을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세팅법에 따라서. 그러면 얘 세팅법을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유체가 나왔을 때 피클통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공간 때문에 브리더들은 작은 걸 많이 써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작은 거 쓰지 마세요. 작은 거 쓰시면 나중에 옮겨놨다가 밥 주거나 물 줄 때 이거 뚜껑 이렇게 딱 열면 바로 튀나와요. 튀나오면 어셈 같은 거 빠르기 때문에 깜짝 놀래고요. 이렇게 좀 높은 거 이거 피클통 높은 형이거든요. 미니 높은 형 예 여기다 사육하시면 뚜껑을 열더라도 숨어요. 예 바로 못 나와요. 이게 바로 나오는 거는 배가 너무 고프거나 뭐 물이 없거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고 보통은 평상시에 이렇게 열면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거거든요. 지금 어셈 지금 옮겨 놓은 건데 이거는 다른 배예요. 다른 배 개체인데 지금 보시면 뚜껑을 열면요 안 나오죠. 네 이게 정상이에요. 뚜껑을 열어도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지금 거미줄을 잘 쳐서 숨으려고 하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다가 바닥지에 뭐 질석이랑 금속을 좀 섞고, 이게 좀 오래 가기 때문에 바로 저희는 에코스는 안 써요. 좀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기 걸려서 콧물이 찔찔나네요. 예, 거기에 소프트 화이버를 좀 넣어주면 얘가 지지대 역할도 해주고 거미줄 칠 때도 도움이 되고 버로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양은 뭐 조금씩만 넣어주셔도 되고 좀 살짝 더 많이 넣어주셔도 돼요. 쉽게 알아서 버로할 수 있게 버로하고 굴 만들고 예, 응신차를 만들 수 있게요.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거미를 한 마리씩 이쪽으로 옮겨주시는데, 그건 옮기는 방법은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소개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은 옮기는 방법보다는 세팅하는 방법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네, 미리 유체통을 준비해 주시고 유체가 나오면요 바로 준비 안 해도 돼요. 유체 나오고 유체 보이고 나서부터 준비하셔도 되고 습화가 되고 나서 네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상 세팅 방법, 아 우선에 네 그전 파스 알진 문해들 개체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나씩 담아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관리해주시면 네 됩니다. 그럼 이제 세팅법을 소개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물가처럼 만든 거예요. 솔직히 여기가 이제 물그릇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쪽은 바닥재 부분, 쉽게 이쪽은 바닥재 부분, 그리고 그 위로 버로할 수 있는 공간을 바닥재 소프트 화이버를 이용해서 버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방법은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어요. 코르코보드랑 소프트 화이버로 이용해서 코르코보드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게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방법과 그냥 두 번째 유목을 준비해서 유목을 중간에 한번 잡아서 세팅하기 전에 유목을 하나 넣어주시고 그 윗부분으로 소프트 화이버를 차곡차곡 집어넣으셔서 지금처럼 네 여기는 또 물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지금 물이 고여있는 상태인데 사장님은 가만히 있고요. 좀 예, 전체가 고여있는 상태인데 이쪽에 이제 물이 되는 거고 이 옆으로 이쪽 부분으로 네 소프트 화이버랑 유목으로 지지대 역할을 해주게 해서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거미 네 버로우 구멍은 여기 지금 버미지 브라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거의 준성체 말 성체 초기 정도 돼요. 지금 구멍 입구 두 개 만들어 놓고 아주 잘 적응해서 네 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코르코보드 지지대 유목 지지대 세팅법은 똑같아요. 물을 오랫동안 아이고 놔두고 있는 세팅법인데 이거는 이제 소프트 화이버만 놔둔 거예요. 소프트 화이버만 가지고 높이를 만들어서 버로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건데 지금 먹이를 오늘 줬는데 얘는 코발트 블루예요. 보시는 것처럼 버로 구멍 보이시죠? 이 안으로 또 굴을 만들어서 지금 적응하는데 원래는 여기도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구멍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여기를 지금 안 쓰는지 약간 묻혔네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지도 똑같죠? 거의 기능성 뭐 물사육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물사육에서 물이 항상 고여있어요 바닥에. 그래서 물이 항상 정화할 수 있게 기능성불은 무조건 필수예요. 이거 없으시게 사용하시면 네 안됩니다. 기능성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육세트법이에요. 네 우선 사육장을 정말 옛날에 팔던 사육장이네요. 지금은 이 사육장 없어요. 지금 이거 지금 청소 시켜서 이제 사육장 준비했는데 그 전에 사육장들아 이렇게 물때가 조금 남아있네요. 씻어오라 그랬는데 제대로 안 씻었네요. 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세팅법을 보여드리면 기능성볼을 한쪽에 깔아주셔도 되고요. 바닥에 전체적으로 깔아주셔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한쪽으로 깔아줘요. 한쪽으로 깔아주시고 먼지가 많이 날리네요. 네. 그 다음, 네. 질석. 질석도 한쪽으로 깔아주세요. 질석을 안 깔고 쓰셔도 되고, 질석을 깔아주셔서 깔아서 써도 돼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보통 질석을 안 깔고 소프트 화이버, 바로 다이렉트로 소프트 화이버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소프트 화이버를 안 쓸게요. 아니, 질석을 쓸게요. 그 다음에 숯. 숯은 아시겠지만 물 정화용도 써요.
물 정화용도 되기 때문에, 정화도 되기 때문에 수송 좀 많이 넣어주시면 애들이 좀 좋아해요. 타란툴라는 수주하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숯을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소프트화이버. 소프트화이버는 한 2리터만 사도 여기 세팅이 아마 가능할 거예요. 손으로 조금씩 이렇게 벌려주세요. 좀 뭉쳐져 있는 것들은 손으로 이렇게 좀 벌려주셔서 우선 1차적으로 그 이 부분을 덮습니다. 어차피 약간 벌려놓으면요, 이 그 타란툴라가 스스로가 여기를 밀어요. 이렇게 밀고 구멍을 만들어요. 네, 땅 파는 것보다는 쉽거든요. 그래서 쉽게 버럭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이거는 제가 판매하는 맥반석인데 지금 보면 약간 물때가 있죠? 이거는 지금 재활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 썼던 것들 씻어놨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거라 한쪽 내가 우물가를 만들 부분을 정합니다. 뭐 틀을 큰 걸로 이거 맥반석 팔아요. 큰 거는 4개에 1,000원 네 팝니다. 기본적으로 틀을 한번 잡아주시고요. 아, 나는 여기가 우물가, 여기가 물그릇 부분이 될 거야 라고 잡아주시고 이것도 팔아요. 맥반석 소. 소로 이 중간중간 부분에 약간 비어있는 부분 있죠? 큰 애들이다 보니까 큰 돈 맥반석보다 사이에 이거를 껴주시면 애들이 잘 안 뒤틀려요. 안 뒤틀리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형태를 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해보시면 뭐 간단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쪽 부분에도 기능성 볼을 좀 더 깔아주셔도 돼요. 어차피 밑에가 깔려있어서 정화되긴 하는데 좀 깔아주시면 돼요. 깔아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소프트웨버를 좀 많이 풀어서 가루가 좀 많이 떨어져요. 이거 네, 풀어서 놔두시는 게 중요해요. 풀어서 또 윗부분을 좀 덮어줘요. 풀어서 내가 어느 정도 높이까지.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듬성듬성 이렇게 약간 벌려서 넣죠? 지금 이렇게 해서 쌓아 올리면 여기 지금 보시면 공간 부분이 생겨요. 얘네들 틈 사이로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돼도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올라타고 하면 내려와요. 그래서 얘네를 기본적으로 그냥 이 상태로 해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좀 많이 내려갔을 때는 소프트와이버를 좀 더 추가해 주셔도 되고, 아까처럼 코르코보드 보이시죠? 네, 코르코보드를 이용해서 지지대를 한번 잡아 주시거나 아니면 유목을 하나, 처음에 여기 세팅 1단계 여기 깔고 났을 때 여기다 유목을 놔주시고 좀 가지가 많은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를 끼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 넣어 주시고 세팅을 하면 됩니다. 네, 코르코보드 그 전에 쓰던 거 지금 씻어 왔어요. 이 코르코보드로 얘는 지지대 만들어 줄 건데 지대는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돼요. 그냥 얘를 아까 전에 여기 돌멩이 있는 부분을 내가 닫고 싶지 않다 해서 돌멩이 부분까지 이렇게 막아 주셔도 되고 그 위에 부분에 이렇게 덮어서 뭐 간단하게 마무리 쳐도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옆구멍으로 버러 구멍이 생기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원하는 틀은 모양은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받쳐주시고 소프트와이버를 약간 끌어올려 주시면 이 안으로도 이렇게 버러 할 수 있게 돼요. 이 윗부분이 버러 굴을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는 물그릇이면서 예, 습도가 유지가 돼요. 이가 습도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버러우성, 나무이성 모두 물도 쉽게 먹을 수 있고 습도 유지가 되고, 알을 낳더라도 얘네들이 자기가 맞는 습도 위치에다가 알집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부화도 잘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에코호스 같은 거 쓰고 은신처 놔둘 때보다는 좀 더 확률이 높아져요. 습도도 쉽게 잘 맞고요. 왜냐면 바닥재가 말라서, 에코스만 썼을 때 바닥재가 말랐을 때 그걸 적시겠다고 물을 적셔 버리면 네, 바닥 부분에 알집을 물고 있을 때 네, 젖어서 습도가 확 올라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습도가 떨어지고, 근데 얘는 항상 물이 있기 때문에 타란툴라가 스스로가 아, 이 정도 습도가 괜찮다 싶은 부분에다가 알집을 생성하기 때문에 물은
이만큼 차고 이만큼 차고 이만큼 차고 높이에 상관없이 속도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네, 좀 더 안전하게 R들을 부활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많이 쓰는 세팅법입니다. 네, 이걸로 네, 번호성, 나무위성, 네, 나무위성, 지타류들, 지타류들도 좋아해요. 지타류들을 어두운 게 좋아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좀 사격장에 지금 백스크린이 있는데 이 백스크린 되게 중요한 게 이 백스크린이 뒷부분을 막아줘서 어둡게 만들어주는 게 네, 포인트예요. 이거 해주셔야지 좀 더 어두운 환경, 타란툴라가 적응을 쉽게 할 수 있게 네, 만들어주거든요. 백스크린은 코르코브로 해도 되지만 예, 이런 종이형으로 잘라서 재단해서 붙이면 돼요. 아, 마무리는 물!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랩텔레 오시면 다 물 세팅이에요. 네, 물 세팅을 하는 이유가 네, 여러 가지 있지만 물 세팅이 좀 더 관리하기 편해요. 물 높이는 이 정도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울가처럼 네, 높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네, 됩니다. 이걸로 네, 세팅이 끝나는 거예요. 보셨죠? 네, 이거는 네, 나무위성, 버러우성, 성체들, 준성체들, 사이즈가 좀 큰 애들, 좀 큰 사육장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수조. 수조는 유리 사육장이나 체입통 밑에 부분이 물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어도 잘 안 벌어지고 오랫동안 형태가 유지되는 사육장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매하는 아크릴 같은 거는 너무 오랜 시간 물을 받아 놓으시면 네, 조금 변형되기 때문에 물 아크릴 제품은 오랫동안 물 받아 놓는 거는 추천 안 하고 일반적으로 바닥재를 적시는 정도는 괜찮은데 보통 수조나 체입통 이런 데다가 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